욕하신 거 아니죠? 좆대꿀? 완전 내 스타일? 와! 스스로 불면 재미없지? 재밌는 걸 보면 잠이 잘 안 들어. 너무 문제를 쉽게 주셨어요. 너무 나를 얕봤어. 저는 더 이상 신조어를 모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네, 안녕하세요 W 독자 여러분. 저는 멀버리와 함께 화보를 찍은 배우 신혜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멀버리에서 이번에 새로 런칭한 신상백이 나왔는데요. 이름하여 소프티백입니다. 이름처럼 굉장히 부드럽고요. 구름처럼 이렇게 말랑말랑한 느낌이랍니다. 그럼 아주 부드러운 우리 소프티백과 함께 신조어 맞추기 퀴즈를 해보겠습니다. 시작할까요? 안에 아주 여러 가지 카드가 들어있는데요. 한 장을 뽑아보겠습니다. 짜잔! 아주 신조어에 자신이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너무 문제를 쉽게 주셨어요. 너무 나를 얕봤어. 저는 더 이상 신조어를 모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이제 너무 빠삭해서 존버. 이거 얘기해도 되는 건가? 나 버틴다. 늘상 하는 일이니까. 여러분들 오늘 저희 촬영 끝나기 응모하고 계시잖아요. 그쵸? 누구 휴일이 오길 응모하고 뭐 밥시간이 오길 응모하고 늘상 하는 거라서 저는 지금 지옥2가 나오기를 존버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스불제. 많이 쓰는 단어인가요? 많이 쓰는 거면 내가 모를 리가 없는데 스르르? 도대체 뭐야 이게? 스불제. 뭔가 줄임말 같은데 스로 시작하는 단어가 뭐가 있죠? 스스로! 아 맞죠? 스스로 불면 재미없지? 아니에요? 스스로 뭐 하면 재수없지? 스스로 불 끄면 스스로 불면 아니 불만 알려주세요. 불만 스스로 불러온 재미? 스스로 불러온 재앙? 밤새 막 넷플릭스를 보고 내가 스스로 불러온 재앙. 네. 저는 자주 그래요. 저는 스불제를 자주 하는 스타일이에요. 어젯밤이요? 어젯밤에 자야 되는데 그 전날에도 1시간, 2시간 정도 밖에 못 잤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화보 찍어야 되니까 좀 푹 자고 가야겠다 했는데 제가 스불제를 해버렸어요. 넷플릭스를 켜버렸거든요. 왜 희한하죠? 되게 졸려도 재밌는 걸 보면 잠이 잘 안 들어. 이게 뭐예요? 완네스가? 완네스? 완네스. 완전 내 스타일? 와우! 아니요, 몰라서 진짜 하늘에 맹세하고 몰랐어요. 좀 훈련이 됐나 봐요. 옷도 굉장히 지금 신세대 같이 입고. 완네스. 아, 소프티백 완네스. 네, 완네스는 이 코랄 오렌지 색깔의 소프티백입니다. 아주 쨍하니 예뻐요. 저는 사실은 실용성을 중시하는 사람이어가지고 거의 블랙 계열의 가방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딱 보자마자 너무 예뻤어요. 사계절 내내 들어도 전혀 이질감이 없는 아주 부드럽고 푹신푹신하고 아주 색깔도 예쁜 아주 이 사이즈 소프티백은 그냥 이렇게 들어도 예쁠 것 같고 이거 체인 들어가지고 같이 들어도 예쁠 것 같고 체인이 없어도 예쁘고 있어도 예쁘고 없어도 예쁘고 그냥 들어도 예쁘고 아무튼 저의 완네스입니다. 넘어갈게요. 아 이건 너무 쉽잖아. 이건 너무 쉽다. 귀엽다. 귀엽다. 이거잖아요. 이게 커가 이 귀라고 쓰는 게 형상이 비슷해서 커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커엽다는 귀엽다라는 뜻입니다. 이 정도야. 아 질문. 네. 아. 주세요. 컬 뻔했죠? 다시 해볼게요. 어깨까지 써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것도 너무 쉬워요. 혼코노, 혼자서 코인 노래방.
이 정도는 저는 이 정도는 뭐 없는 것 같은데 있나? 홈코너는 해본 적은 없는데 대신 노래방에서 혼노를 한 적은 많이 있어요. 되게 슬픈 노래를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혼자서. 근데 노래방을 혼자 하진 않았는데 여러 명과 있어도 어떻게 제가 예약을 많이 좀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음 거. 아이. 저는 공부했다니까요, MZ세대에 대해서. 팬하죠? 팬이 아니지만 저장. 저는 제가 이제 그렇게 인터넷에서 사진을 이렇게 저장하는 거는 먹을 거 사진이 대부분이어가지고 그것도 해당이 되나? 팬이지만 저장. 네. 민초초코. 민초파 그때 한번 물어보셨죠? 민트초코 좋아하죠.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민트초코 너무 좋아하지만 민트초코보다 초코가 맛있다. 그리고 민트초코가 잘 어울리는 것이 있고 잘 어울리지 않는 것이 있다. 네. 근데 이거 소프티백. 이거 민트색 아니에요? 아 그쵸. 크림 색깔에 약간 들어간 느낌. 묘한 색일세. 예쁘죠? 다음 거를 넘어가 볼게요. 얼마 안 남았어. 번달 번줌?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 되나 봐요. 이거 사실 나 처음 본 단어인데 바로 알 것 같아. 번호 달라면 번호 줌? 줄임말이니까. 기억 진짜 잘 안 난다. 번달 번줌? 번호 달라면 저는 주죠. 주긴 줘요. 씹더라도. 달라는데 굳이 안 줄 필요 있나? 갑자기 길거리에서 번호 달라고 그러면 안 주죠. 무서우니까 무슨 일이 있을 줄 알고. 근데 아는 사람인데 번호 달라고 하면은 당연히 번호를 주죠? 굳이 안 줄 이유가 없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번호 달라고 했는데 번호를 안 줬어. 근데 저 사람 나한테 진짜 용건이 있어서 번호 달라고 한 건데 내가 갑자기 철벽 치면 쟤 뭐야 이렇게. 그러면 다음 걸로 이거? 드르륵 탁? 드르륵 탁 그냥 이거 문 여는 소리 아니에요? 문 탁 열리는 소리. 계속 고개 끄덕끄덕 거려 주시는데 지금? 잘 모르세요? 근데 왜 뒤에서 계속 아니고 막고 이러면서 드르륵 탁 드르륵 탁 드르륵 탁 드르륵 탁 드르륵 탁. 그래요? 이걸 요즘 쓰는 말이에요? 요즘엔 카세트가 없잖아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 학교 수업 봤다가 뭐 선생님이 인상 깊은 말을 하셨어. 그러면 쉬는 시간에 친구들끼리 이제 모여가지고 나 아까 그거 드르륵 탁 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 아까 그거처럼 드르륵 탁 막 이런 식으로 쓰는 건가? 나 채팅? 나 채팅? 7, 80년대 줄임말이요? 나 채팅. 나 채에서 팅! 나이트 체리블러썸 미팅? 그걸 굳이 이렇게 영어로 줄임말을 이렇게 영어로 바꿔서 그걸 다시 한국말로 바꿔서 줄임말로 했다. 어려. 에? 욕하신 거 아니죠? 조떼꾸알? 깜짝이야. 조떼꾸알? 너무 빨리 끝났죠? 신조어 게임이 이렇게 빨리 끝나버렸습니다. 싱겁게 제가 너무 잘 맞췄기 때문인데요. 겨울이다 보니까 사실 촬영할 때 패딩을 계속 많이 입고 있거든요. 패딩이 또 까만 패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현장에 와가지고 이런 비비디한 예쁘고 알록달록한 이런 색깔들을 보니까 눈이 확 떠지는 느낌이었어요. 이런 걸 신조어로 개안이라고 하죠. 맞죠? 개안하는 느낌이 들어서 오늘 굉장히 너무 즐거웠고요. 또 이렇게 폭신폭신한 구름 같은 느낌의 소프티백과 함께 즐거운 화보 촬영을 할 수 있었어서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댓구알 부탁드려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감사합니다.